아침부터 건물 지하 주차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좀 받아가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들이었습니다. 몇 명 왔니? 한 10명 되려나? 네. 한 10명 정도. 혹시 이전에 뭐 이렇게 시위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시, 시자도 몰랐어요. 시위. 시위라고는 해본 적 없던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선 길입니다. 목적지는 우리은행 위례지점입니다. 얼마 파운드 되셨어요? 네. 얼마 넣으셨다가요? 저는 2억 넣었다가 그러니까 1억은 네. 4천만 원 나왔고 네. 1억은 파운드 된 거예요. 이러면 생각하고 4억이 빵이 말이 됩니까 이게? 1억도 아니고? 4억 원이? 네! 영원히 됐어요. 영원히. 다른 곳도 아닌 은행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시위만. 그 은행에서 업무하고는 관계없이요. 시위하는 것만 촬영. 밖에서 촬영해주세요. 나와주십시오. 너무 억울해! 어떻게 당신들 돈이 안 너무 억울하다고요! 너무 억울해요! 예? 은행에 제가 예금하러 왔지! 투자를 안 왔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진 고객의 돈. 그 은행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기 수억 원의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통장의 주인은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통장에 넣어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0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자나 전문 투자가도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1억 원이 거의 전 재산인 사람도 있습니다. 은행이라면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곳일 텐데 바로 그 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피해자들은 전적으로 은행의 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겼을 뿐인데 끝내 그 은행에 배신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환갑을 맞은 장영숙 씨. 그녀의 하루는 다른 이들보다 일찍 시작합니다. 장 씨의 직업은 가사 도우미입니다. 하루에 세 집을 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대신합니다. 매일 10시간씩 일해서 버는 한 달 수입은 200여만 원. 남의 집 궂은 일을 해가며 악착같이 모은 9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9천만 원 가지고 21일 날 갔어요. 거기에 잠깐 맡겨놓으려고요. 우리 애가 혹시 결혼할지 모르니까 2, 3개월 안에 결혼하게 되면 이걸 좀 사용하고 사용 안 하고 이제 결혼 안 하게 되면 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할 것이다. 은행에서 대출한 전세자금을 일부 갚으려고 대출 창구를 찾아간 장 씨. 은행원은 뜻밖의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부지점장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부지점장은 대출을 갚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며 장 씨를 설득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200이 넘는 그 이자가 나온대요. 그러면서 거기다 좀 맡기자고요. 그걸 안 된다고. 나는 이거요. 1%도 어쩌나 손실을 만드는 거니까 절대 그런 데 안 되고. 그래도 계속 설득을 해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1% 손실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를 믿고 맡기라고. 무려 은행 부지점장의 말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2개월 지나고 5월달 돼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돈이 2천만 원 이상이 그저 벌써 손실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아니 1%의 손실도 없다더니 막 어떻게 내 2천만 원 이상이 날려갔냐고 이러니까
가짠타는 식으로 아이고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돈은 그대로 통장에 1억은 그대로 있습니다. 장 씨가 가입한 상품의 만기는 9월 26일. 막상 그날이 되자 1억 원이었던 원금이 약 3,6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만기 도래하니까 63.5% 저기 손실 나고 3,600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아, 이걸 딱 보는 순간 다리가 힘이 쫙 풀리면 두 잔 잤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주부 오 씨는 은행에서 해본 거라곤 적금과 청약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엄청 많아요. 제가 뭐 어우 어마어마하게 보냈는데 총 한 25건 보냈다고요? 네. 이제는 막 그냥 은행에서 보낸 광고 문자가 20개가 넘습니다. 뭐 VIP 손님에게만 권하는 거고 다른 은행에서도 없어서 못 파는 상품이라고 문자에도 왔어요. 최소 가입 금액은 1억 원. VIP와 부유층에게 인기 상품이라니 믿음이 갔습니다. 그녀가 은행을 믿고 맡긴 돈 1억 원은 바로 남편의 퇴직금이자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아, 처음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현실 같지가 않고 이게 진짠가? 뭐 그리고 그때는 만기가 안 된 때니까 이게 좀 그때까지 가면 다시 원금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루에 막 천만 원씩 떨어지는 거예요. 8천억 원 넘게 팔린 이 펀드 투자자들이 원금을 모두 잃거나 원금 전액을 날리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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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수 3,200여 명. 가입 금액은 무려 8천억 원에 달합니다. 1억 원을 안전하게 은행에 맡겼는데 왜 빵원이 되었습니까? 제가 저금을 잘못했습니다. 저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27년을 버린 직장 생활에서 버린 돈을 그렇게 저금을 잘못해서 날렸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넣어둔 내 돈 1억 원이 어느 날 0원이 되어버린 말도 안 되는 상품의 정체는 DLF, 소규모의 투자자로부터 특수한 목적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사모펀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독일 국채의 금리가 기준점인 마이너스 0.2%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 이자를 받는 펀드 상품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서 되어 있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든지 나하고는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다음서부터 굉장히 손실이 크게 발생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투자자는 만기 때 해당 금리 이상만 유지하면 약속된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기준 이하로 떨어질수록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해 결국 원금 전부를 잃게 됩니다. DLF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을 때는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고요.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금을 하고 거기에서 이자를 받고 이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은행 고객들 입장하고는 잘 맞는 상품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은행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상품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금리를 고객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던 우리은행. 원하는 대로 우리 원뱅킹. 우리 같이 원해요.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벤트 기간이어서 추가 금리를 제공해드리는 상품이 있거든요. 진기 상품. 이 어려운 펀드의 상품 설명은 제대로 한 걸까요? 변동금융, 고정금융, 아이들을 띵해지는. 나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고요. 이 일이 터지면서 DLF 간 걸 알았어요. DLF가 뭔지도 몰랐어요. DLF라는 얘기는 이만큼도 안 했거든요. 피해 고객들 대부분 원금 손실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통장만 줬어요. 그래서 저는 정기예금이나 정기 뭐 적금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상품에 대한 무슨 설명서나 신청서 주는 자체를 몰랐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6개월 되면 무조건
나오는 아주 안전한 상품이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유독 피해자가 몰린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성남 위례 신도시. 퇴직금이나 전세자금 같은 목돈을 갖고 이사 온 주민들이었습니다. 비행만 약 70억 원.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투자와는 거리가 먼 주부나 노인들이었습니다. 돈이 어쨌든 여유자금은요. 전혀 여유자금 아니에요. 못 먹이고 안 먹이고 돈 모은 거라고요. 예? 바지 하나 있으면 뭐 사실 사슬 다 입잖아요. 봄, 여름, 가을 청바지 하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늘 모은 돈이에요. 약 40여 명의 고객에게 DLF를 판매한 이는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2018년 우리은행에서 뽑은 판매 실적이 높은 직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정년을 앞둔 부지점장은 고객들에게 DLF를 적극적으로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펀드는 아무나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1등급이었습니다. 은행은 상품 설명 전에 반드시 투자자 성향 분석을 먼저 해야 합니다. 투자자 성향은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에 따라 안정형에서 공격 투자형까지 있습니다. 1등급 위험 상품인 DLF는 공격 투자형 고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성향이세요? 뭘 알아야지 공격 투자를 하죠. 우리는 그냥 예금 했는데요. 그냥 돈을 구체에 돈 빌려준 걸 알았는데. 뭘 알아야지 뭐 공격성인지 뭔지 알죠. 가사 도우미 장 씨의 투자자 성향은 안정형이었습니다. 사실상 투자와 가장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DLF 가입 서류에는 공격 투자형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걸 받아보고 내가 기절한게요. 이거요. 내가 안 했거든요. 네. 부지점장이 한 거예요, 이거. 아, 이거는? 장 씨 본인이 아닌 부지점장이 임의로 표시한 내용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공격 투자형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며 투자를 잘 안다는 항목입니다. 게다가 장 씨와 똑같이 체크한 항목이 다른 피해 고객들의 서류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체크 부분은 제가 사모님 안 하시게 맞는데 이제 이 상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또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 체크를 제가 추후에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DLF를 판매하려고 고객의 투자 성향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장 씨는 가입 당시 부지점장이 서류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서류를 이렇게 반점을 덮어서 여기 동그라미 창에 여기다가 서명하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계속 오히려 안 보여주는 거예요. 한 달 뒤에요? 네? 그뿐 아닙니다. 또 다른 피해자 신 씨는 부지점장이 과거 자신의 사인을 위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부지점장이 한 거. 저는 항상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반듯하게 그어요. 십자가. 아, 십자가. 네, 위에, 위에. 근데 여기는 아, 약간 네, 휘었네요. 네, 그냥 따라 네, 그리는 거네요. 십자가 아니잖아요. 이 네. 십자가가 뭔 이렇게 이것부터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다 아, 틀리잖아요. 이것까지. 다시요. 누가 봐 그냥 삼척 동자가 봐도 다른데 네. 필자감 좀 맡길 필요도 없이 네 정확해요. 부지점장이 판매한 행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석연치 않습니다. 합법적인 우리은행 장소에서 제가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설명은 다 거짓말이었고 서류도 다 사기로 조작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누가 봐도 범죄 아니에요? 범죄? 난 진짜 범죄라고 생각해요. 보이스피싱보다 더 나쁜 범죄예요. 지난해 7월 부지점장은 지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상반기 실적 평가가 이루어진 직후였습니다. 승진 이후 발령받은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네, 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저 혹시 김 지점장님이 계십니까? 지금 이쪽 본부에도 안 계시고 네. 그럼 어디 계세요? 본점 쪽에 계시겠죠? 본점 쪽에? 본점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예, 혹시 김 지점장님 되십니까? 어디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MBC 피드숍의 임천 피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 고객들은 하루하루가 막막합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지 돈이 아닌 살아갈 희망이었습니다.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 봐요. 정말 어쩌나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고 우리 애들 뭐 어떤 걸로 어쩌나 발판 삼아서 애들 살아가려는지 어떤 생각? 차라리 차 사고라도 나면은 상황보험금 1억이 나오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진짜 부자들은요 이 돈 안 아깝거든요. 그냥 욕하고 내 이 은행하고 거래 안 하면 끝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분들은 내 전 재산이에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은행에게서 은행한테 사기 당했다, 저 PB한테 농락 당했다, 피부름을 웃으세요. 저한테 하실 말씀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PB가. DLF라는 파생 금융 상품은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위험도가 높은 투자 상품을 판매하려면 고객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위험성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행 측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객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심지어 고객들의 투자 성향까지 조작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투자 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상품을 설명하게 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은행에서만 일어난 일도 아니며 한두 지점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KB 하나은행 하나 캔두 시작 살 수 있어 원. 하나 캔두 날 수 있어 하나 캔두 할 수 있어 1933년생 박명재 할머니는 하나은행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산책 삼아 자주 들르던 은행이었습니다. 2018년 9월 1일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할머니를 극진하게 모셨던 은행 직원이 그날 5억 원짜리 펀드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바로 고위험 펀드 상품인 DLF였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요 양반에 지금 이틀에 한 번씩 가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쳐다본다고? 누구지 그래? 누구야 하지 그러면 너가 그냥 미련 씨 그 정도예요. 오늘이 며칠이냐 그럼 몰라요. 아 오늘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고요. 당시 박할머니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가 DLF를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었을까? 고령이시고요. 일단 첫 번째는 85세 고령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고요. 특히 이렇게 복잡한 금융 상품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그 판단을 정확하게 내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치매 환자를 완전히 그 속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 그 우리 노인한테 물었어요. 누나가 왜 이렇게 많이 펀드를 샀냐. 그러니까 그냥 그 은행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사인하고 찍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치매 할머니를 DLF에 가입시킨 하나은행 지점의 담당자는 투자 전문 자산 관리사인 PB였습니다. 고위험 펀드 상품은 모두 PB들이 판매했습니다. 다시 온다던 담당 PB는 그대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지점 측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나은행 홍보팀 있습니다. 네. 그쪽 통해서 다 이렇게 전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치매임을 인지하고도 상품을 파셨으면 이건 굉장히 좀 비도덕적인 처사가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말씀 못 드립니다. 치매 할머니까지 가입시킬 정도로 왜 PB들은 무리한 판매를 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체 지점들을 순위를 매겨서 하위 10% 지점장을 무조건 자르거든요. 해마다 지점장들을 안 하면은 내가 잘리니까 이거는 손님 뭐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 따지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팔아요. 은행 본점 차원에서 DLF 상품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일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이 높은 직원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은행 내부에서 실적 압박이 심한 탓에 마구잡이 판매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은행은 6개월 단위로 통상 KPI라는 평가를 받고요. 그게 이제 지점 단위로 보통 이루어지고 각 지점별로는 6개월 단위로 목표가 이룹니다. 뭐 손익을 얼마, 그러니까 얼마를 벌어라. KPI에 이제 목숨을 걸어요. 왜 목숨을 거냐면 KPI 결과를 가지고 이제 본인의 어떤 인사 고과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 은행의 직원 평가 점수 가운데 유독 높은 것이 바로 비이자 수익입니다. 펀드나 방카시론스 같은 경우에는 은행은 뭘 하냐면 그걸 판매 수수료만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금 운영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죠. 왜냐면 자기들은 팔고 이 운영은 다른 회사가 하는 거니까 대신에 팔아주는 수수료만 은행이 먹기 때문에 펀드를 팔면 플러스 10점, 불안정 판매가 적발되면 겨우 마이너스 2점에 불과합니다. 하나은행 역시 비슷합니다. 펀드를 팔아 비이자 수익을 높이면 130점, 소비자 보호 점수는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심지어 PB들은 소비자 보호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디엘에프 사태로 징계를 받았다는 우리은행 직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오히려 높은 실적을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불안전 판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약 1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지점. 판매를 담당한 PB는 현재 부지점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위에서 압박이 좀 있으셨나요, 선생님? 실적 압박이 좀 여기까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조금 인정하세요. 당사자시니까 여기까지 좀. 아니. 그 당시 불안정판매 좀 인정하세요. 아니요, 인정 안 하니까요.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한때 우리은행의 충성 고객이었다는 서민철 씨. 이게 우리은행 통장들인데요. 아, 이때 거래하시던 그 통장들이에요? 네, 보통 다 보통 예금 통장들이죠. 우리은행의 30년 고객이었습니다. 저도 그냥 우리은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좋고 뭐 로고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아서 내 그냥 그 주거래 은행으로 30년 넘게 이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오랜 친구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내 전 재산을 다 털어갔지 그때는 미처 몰랐죠. 직장 생활 내내 매일 통장에 예금했습니다. 3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9만 원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9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모은 1억 원인데 93%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 단골 고객, 충성 고객들 중에서 이제 목돈을 이제 만기 이제 돼가지고 목돈을 이렇게 찾을 사람들. 뭐 대출을 갚을 사람들 이렇게 목돈을 그 움직이는 그 상황에 이분들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저 같은 사람도 걸려들었죠. 처음엔 운이 없어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습니다. 피해자들 모임에 나가서 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안전하죠? 안전합니다. 이거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농담으로 우리나라는 망해도 독일은 안 망하지 않습니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PB들이 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절대 독일이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볼 일 없다고 했습니다.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되지 않는다.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전혀 없습니다. 매직 워드 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권유할 때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런 자료도 사실 만들죠. 왜냐하면 고객한테도 이제 보여주면서 이 상품을 이제 가입하게끔 설득을 해야 되니까. 본점에서 배포한 내부 자료입니다. 만기 상환 100%, 원금 손실 0%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객님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도 네. 이제 본점에서에 대한 부분이 네. 아시다시피 네. 이쪽에서에 대한 니드, 그런 자료만 가지고 고객님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도 뭐 일개 지점에 PB들이 영업점에 한 명이 있는데 저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본점에서 저희가 이 자료를 받고 본점에 의견을 줬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 고객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은행은 왜 원금 손실이 전혀 없다는 교육 자료를 배포했을까? 은행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본점 역시 금리 하락 위험성을 알지 못했으며 상품 판매 독려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은행이 자산 운용사를 지정합니다. 구체적인 상품 제안서가 만들어지면 은행이 판매에 나섭니다. 상품 제안서를 만들어 은행과 거래한 자산운용사를 찾아갔습니다. 만들 당시에 위험 요소 이런 걸 인지가 됐었나요? 그게 충분히 됐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상투자 설명서 나갈 때는 그 빨간 글씨로 고집으로 해가지고 이 상품은 100%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위험을 고지를 이제 충분히 다 하거든요.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DLF 상품 제안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위험 등급부터 원금 손실 100% 가능성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은행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원금 더구나 파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품입니다. 뭐 그런 거는 다 판매사들 다 인지를 하고 있었죠. 이제 저희 자료에 있는 이제 위험 고지 관련된 내용과 전제 조건들이 이제 다 이제 빠져 있고. 은행 측이 만든 홍보 자료에는 상품 제안서에 들어있던 경고 문구가 단 한 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금리 하락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은행 측의 해명과는 달리 은행 내부에서는 상품 판매 초기부터 글로벌 금리 하락을 예측해 그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내부에서도 이런 상품 너무 위험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이 있었고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은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 정작 금리 하락을 몰랐던 고객이 원금을 잃고 은행 측에 항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바로 천재지변. 은행 스스로 원금 손실의 책임을 회피한 셈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대요. 천재지변.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자기네한테선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저한테 설명을 어떻게 했겠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상품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고객을 속이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은행들은 왜 DLF 상품을 팔았을까? 이유는 수수료였습니다. 보통 판매 수수료가 가장 제일 높습니다. 뭐 어떤 펀드든지 간에 네. 일반적인 펀드들은 대부분 판매 보수가 제일 높고요. 은행은 입금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먼저 가져갔습니다. 고객이 투자한 원금에 손실이 생겨도 은행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가사도우미 장 씨의 경우 상품 가입 당시 담당 PB로부터 수수료를 먼저 떼간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취 수수료라고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 통장에서 100만 원짜리 나갔어요. 제일 처음에부터 딱 이렇게 99만 9천 원 이렇게. 내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선취 수수료에 대한 말은 이런 방법도 없었어요. 뭐예요. 은행은 DLF 상품을 4에서 6개월 간격으로 만들었습니다. 1년에 두세 번씩 쪼개 팔면 그때마다 수수료를 벌기 때문에 2모작, 3모작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판매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보다 다른 상품을 팔았을 때보다 수수료가 높으니까 이 상품에 집중을 한 거였고 실제 수익이 많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1년짜리를 6개월짜리로 만들고 6개월짜리를 다시 4개월짜리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판매 수수료를 수치하려고 선취하려고. 고객들은 수천억 원의 돈을 잃었지만 은행은 188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지난해 8월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DLF 실태 파악에 들어가자 하나은행도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업한 결과 불안정 판매 부분이나 네. 유효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한 40% 이상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전에 행정이 지시됐고 2차 조사가 나오기 전에 그 지시를 한 거를 파악이 됐고 그거를 삭제시켜버린 거죠. 금감원은 하나은행 측이 불완전 판매를 조사한 다음 내부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지금 1, 2차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전수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점검한 파일을 저희가 발견하기 전까지 끝까지 은닉했습니다. 삭제한 파일에 불완전 판매 관련 자료 있었다? 예, 당연히 있었습니다. 네. 삭제한 파일은 지성규 행장의 DLF 관련 현황 파악을 지시해서 작성한 파일이다. 네, 맞습니다. 자료 삭제 사건이 일어난 하나은행의 최고 책임자는 지성규 행장입니다. 하나은행의 은폐 시도는 또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에 대비해 무려 111개의 문항을 만들어 PB들을 교육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네. 김현장하고 대형 로펌 3개, 네. 소형 로펌 3개, 6개 로펌을 하나금융 지주하고 하나은행에서 자문계약을 맺고서 자기들이 답변할 때 어떻게 문제가 안 되는데 모병답안을 다 만들었다고요. 감독검사 과정에서도 예. 지시를 했었죠. 아,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확실히? 네, 뭐 그 자사자들한테. 뭐 감독원에서 검사 나왔을 때 네, 이렇게 뭐 답변을 해라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지침을 한번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수십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저희가 전화 많이 드렸고요. 네, 메일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아직 연락 없어가지고 제가 뵙고 가려고 했죠.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하나은행은 답변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자료 삭제 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따로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렇게 뭐 저희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니까. 불완전 판매와 금융감독기관 업무 방해까지 하나은행의 위법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저씨 하셨다는 내용 있잖아요. 미래에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지시는 하신 건 맞으신가요? 피해자는 수천 명인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습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한다는 은행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은행에서는 자산을 불려준다고 하면서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고위험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고객의 이익보다는 펀드 판매 실적에만 열을 올렸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은행 지점의 간부들이나 자산 전문가인 PB들도 책임이 있지만 이 문제는 단지 몇몇 개인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병폐인 셈입니다. 저희는 해당 은행의 책임자와 은행장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은행 측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우리은행 측에서는 피해 고객들의 배상에 착수했고 이제 DLF 사태는 마무리가 된 사안이라고 답해왔습니다. 정말 DLF 사태는 마무리가 된 것이고 이걸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일까요? DLF 사태를 불러일으킨 은행들. 이제 조금은 달라졌을까? 목돈이 있다고 말하자 VIP 룸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바로 고위험 투자 상품을 소개합니다.
원금보장은 안 되지만 예, 이자 높은 거 하려면 어쨌든 위험을 좀 가지고 가야 돼요. 원금보장이 안 되고 돈 어, 손님 투자자 선임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위험도 감내할 수 있는 고객이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오해의 여지 없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은행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이제 이해비트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게 제일 안정적인 걸로 그냥 정계금 한 두 배 정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계금처럼 넣어놓고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만기 될 때 그냥 돈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과 연계돼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인데도 마치 예금처럼 소개하고 심지어 고객의 투자 등급도 바꿀 수 있다고 귀뜸합니다. 만약에 1등급 상품이 이제 고객님 투자금이 1등급이 되지 않는데 하시는데도 고객님이 이거 가입하고 싶다. 내가 원래는 해당이 안 되지만 내가 이 상품을 가입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쓰시고 가입하실 수 있어요. 원금 손실이 있는 상품인데도 오히려 은행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0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원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0이 되려면 이것뿐만 아니고 은행도 다 망하고요. 그냥 모든 세계 시장 경제가 다 세계 경제가 다 0이죠. 시장 경제 판매하고 있는데 원금 손실은 조금 없어요. 기초 자금을 투자하는 거라서 비리가 만들어지거든요. DLS도 그렇고 ELS도 그렇고 모두 다가 선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요. 선물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상품은 그 내가 10을 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을 빌려가지고 하고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위험이 어떤 순간이 되게 되면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는 절대 맞는 상품 잘 아니라고 봐야 되죠. 위험천만한 사모 펀드 투자의 빗장이 풀린 건 2015년이었습니다.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사모펀드 가입 문턱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버린 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하고 상의도 없이 이런 행위가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문 갑자기 대로를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활성화, 그것을 통한 경기 부양,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비자, 투자자 보호 대책은 좀 미흡했고요. 그리고 너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해줬고. 문 다 열어놓고 자 빚내서 소잡아 먹으세요. 라고 한 꼴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예. 이거는 명백하게 저는 정책 실패고 감독 실패가 근본적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처는 안일했습니다. 주식도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 나는 거잖아요. 당국자로서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뭐 여러분이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지 말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자기 책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공짜 점심은 없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에 니들이 들어간 거잖아. 그 상품에 못 들어가게 막는 게 금융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그런 상품에 서민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금융위원장의 역할이에요. 자기 역할 방기해 놓고서 공짜 점심 없다라고 소비자들을 우리 금융소비자들이나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저는 자기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문제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의 책임자는 함영주 전 행장. 그는 현재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입니다. 판매 시절이 이제 뭐 2016년 이후부터 이어져 왔었고 네. 뭐 언론에서도 워낙 많이 이제 언론에서 나왔지만 지주 부회장 이 행장 시절에 집중적으로 판매가 됐었기 때문에 자 연봉 얼마 받으세요? 성과급 포함해서 예. 작년에 한 10억 정도 받은 거죠. 자 작년 은행장일 때 10억 원의 장기 성과 보상으로 주식 14,750주를 받으셨죠? 네 그런 걸로 지금 주가가 35,000원 정도니까 약 15억 이상 받으신 겁니다 맞죠? 네
부회장님도 상품을 사셨습니까? 구매했습니까? 아, 제가 이 상품을 현재는 예, 사지 않았고요. 좋은 상품이었으면 남주기 아깝잖아요. 내가 먼저 사고 또 남한테 권유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2017년 12월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손태승. 그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이기도 합니다. 모든 상품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거나 고객한테 팔 때는 반드시 그 법적 리스크나 주법 또 고객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든지 체크를 반드시 거치고 나가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어떤 행장보다 성과를 중시한 손태승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비이자 이익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수수료 이익 목표치도 매년 큰 폭으로 확대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느끼는 실적 압박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손태승 행장이 자기 경영의 강점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비이자 수익이었어요. 이자 수익 말고 비이자 수익을 비약적으로 높여서 자기 연말에 상반기에 수익 올려가지고 연말에 행장 연임 여부에 이 좋은 긍정적 효과를 좀 주겠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욕구가 있지 않았을까. 금감원이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오는 3월 연임이 가능합니다. 진짜 무리하게 실적 압박을 시키고 또 목표를 많이 배정을 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네.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책임을 계속 밑에 있는 실무자들한테 이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원들이 불만한 그거예요. 10년 전에도 우리은행은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DLF와 유사한 파워 인컴 펀드를 팔아 약 2천여 명의 서민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나은행은 2008년 중소기업에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키코 사태 핵심 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정태 씨는 이후 회장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결국은 쥐어짜듯이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 올라가고 회장하고 연임하고 이 구조가 키코 이후에 계속 되어왔던 것들이었죠. 제재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경영진들에 대한 제재 없이 넘어간다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면 돼요. 밑에 꼬리 자르면 돼요. 그 핵심에서는 손태성 회장의 연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이 연임이 또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정말 비극이죠. DLF 사태를 조사한 금감원은 은행이 피해 고객들에게 배상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은행 본점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배상 비율에 대해 일부 피해 고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서류들과 완벽히 설명을 했다는 뻔뻔한 은행의 태도에 또 한 번 경험을 금치 못했습니다. DLF를 사기당해서 가입했고 사기당해서 가입을 했고 사기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한테 배상률을 지금 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30%야 너는 50%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지금 안타깝죠. 저희가 지금 피해자 그 시위도 하고 투쟁을 했지만 이런 결과가 오라고 우리가 투쟁한 건 아니거든요. 한때 든든한 친구 같던 은행에 고객들은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충성 고객의 믿음을 저버린 건 바로 은행입니다. 피 같은 내 돈 돌려다오!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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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라는 그 기업을 있잖아요. 우리 모든 국민이 믿고서 돈을 맡겨요. 그렇게 믿고서 돈을 자기 전 재산을 맡기는데 우리들한테 사기를 치고 우리 고객들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유, 은행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나요? 근데 이제는 있잖아요. 길 가는 사람도 붙잡고 도시락 싸들고요. 은행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은행에서 하라 하는 것만 안 하면 됩니다. DLF 사태에 이어서 피해 금액만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라임 자산운용사 사태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서도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만 보더라도 이런 식의 대형 금융사고가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들에게 피눈물을 남긴 사람들, 그리고 과정이 어찌되었든 성과만 내도록 장려하는 경영진들, 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쉬쉬하면서 덮어간다면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금융당국 또한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강 건너 불구경만 해온 셈이니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DLF 사태 이후 은행 측은 고객 중심으로 거듭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럴듯한 말치장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줬을 때 한국금융도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고객의 신뢰도 그때야 비로소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